자, 더불어민주당. 이제 공천 막바지에 달아갔었는데, 자, 친노 진영 배제하겠다, 운동권 문화 없애겠다는 김종인 대표의 약속, 이해찬 의원 관련돼서 평가될 것이란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직까지 공천받지 못한 17명의 현역 의원들 떨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이해찬 의원은 강한 정치 계속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과 함께 이해찬 의원의 최근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늘 마음에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르게 해서 사악함이 들지 않도록 하라. 참사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항심을 가져야 돼요. 자, 지금 저 모습이요. 자, 사무사. 나는 사악한 생각 갖지 않고 늘 공적인 마음으로 정치를 해왔다. 강한 의지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해찬 의원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금요일날 박수현 의원 개소식 가서도 충남 공주부여 청양 지역구죠. 네. 거기 가서도 내가 충남 돌면서 다 돕겠다. 그 말인즉슨 내가 출마를 하고 충남을 전체로 돌겠다라는 건데, 김종인 대표는 일단은 좀 용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거든요. 네. 일단 박수현 개소식에는 참석을 하고 이해찬 의원 개소식에는 또 김종인 대표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3선 이상 50% 그 정매심사 대상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찬성 공관위원장도 공관위에서 결정할 것보다는 정무적으로 좀 판단할 문제다. 근데 김종인 대표는 뭔가 용퇴를 해주길 바라나 이해찬 의원은 좀더 강하게 본인은 이번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요일 날 공주시에서 있었던 박수현 의원의 개소식에는 김종인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해찬 의원 말 없이 좀 굳은 표정으로 박수를 쳤고요. 자, 인사말까지 했는데, 자, 내가 충남 선거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 나 공천해라. 그런 의지로 밝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들어보면 이해찬 의원은 나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네. 자, 그러나, 자, 김종인 대표가 과연 결정을 할지 말지, 그러나 과거에 여러 가지 인연이 많이 있어서 이 인연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88년 총선 때, 13대 총선 때그 관악을 해서 이해찬 의원은 그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민주당 후보로 그 당시 젊은 후보로 나섰고, 김종인 그현 대표는, 더민주 대표는 당시 민정당 후보로 나섰다가 한 5,000표 차이, 4%포인트 차이로 그 이해찬 의원이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또 다른 악연이라고 하면 바로 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 사태 때 바로 이제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당시 그 작아져 있는 남아있는 민주당에 그 소속돼 있었던 반면에 이 이해찬 의원은 친노의 그야말로 좌장이자 핵심격이었죠. 이렇게도 붙었던 적이 있고, 2012년 대선 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김종인 대표는 새누리당, 이쪽은 그 이쪽 더민주 쪽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요. 근데 이제 김종인 대표가 주도하는 그 공천 물갈이 노력 관련해서 역시 승복도 있지만 반박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심 요청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면접을 다 끝내고 나서 그리고서 공천룰을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스포츠도 어떤 게임도 경기를 하는 도중에 규칙을 바꾸는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자, 서울 동작갑에서 내리 세번 당선됐는데요. 자, 나는 공천 면접 끝난 다음에 룰을 바꿔서 날 떨어뜨렸다?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그 공천 심사하고 달리 나만 표적으로 찍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좌관의 비리를 가지고 했다라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는 기준이 뭐 명확하지 않으니 나에 대해서 이건 표적적으로 그냥 나를 탈락시킨 게 아니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전병헌 전 최고위원이 나왜 잘렸는지 모르겠다, 왜 배제됐는지 모르겠다고 항의했거든요. 어제는요. 자, 정청래 의원도 역시 항의 뜻을 밝혔습니다. 주로 이제 지지자들이 당사를 찾아온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건 오늘 장면 전병헌 의원 지지자고요. 어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청래를 살려내라! 허가부를 처리하라!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리 소송 안 받아들이시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청래 의원, 이제 말로 여러 가지 흥하는 장면도 있었고, 말로 손해도 많이 봤는데, 어제는 정말 철저히 입을 닫고 함구했네요. 네. 자, 그럼 큰 틀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성구 국장. 네. 전병헌, 정청래, 이렇게 재심 청구하고 반기를 드는데, 공천 작업 전반에 대한 범친노계의 반발로 볼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이른가요?
그 범친노 주류 전체가 벌겠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정청래 의원이나 네. 또 이 전병헌 의원처럼 당사자들은 재심 청구하고 또 이제 지금 정청래 의원은 사실 침묵으로 본인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지지자들 통해서 당내 그 전현직 의원들이 그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을 올리는 정도인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재인 대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그 아직 어떤 이것을 친노나 친문 전체에 대한 말하자면 근본 판을 바꾸는 이러한 공천으로 아직 보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전체적인 또 친노 핵심 의원들로 우리가 보통 분류하는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는 네. 당사자들의 당연하고 예상돼 있던 반발 내지 침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혜원 홍보위원장은요,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과 오랜 친구로 나는 문재인을 위해서 왔지 당을 위해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문재인 대표의 생각과 많이 비슷한 점을 보여왔는데. 정청래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아니, 해당 행위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압박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당의 그 열성적인 지지층, 네. 지지층을 끌어안고서 어쨌든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네. 홍보위원장 의견, 개인의 의견으로서 저렇게 하지 저것이 무슨 그 부인과 문재인 대표 네. 부인과 친하다 그래서 네. 문 대표의 뜻으로 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현역 의원 가운데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배제건 아니면 실제 경선에 참여한 것이든 전혀 앞길을 알 수 없는 분이 7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모습 과연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자, 박영선 의원이 개소식을 했는데 몇 분이 거기에 가셨나 봅니다. 그 장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정호준 의원, 서울 중구 성동갑의 정호준 의원이 박영선 의원의 개소식에 갔고요. 마포 갑의 노웅래 의원 모습도 보이네요. 자, 이분은 누굽니까? 이미경 의원이죠. 네. 그 은평갑의 네. 사선 의원이죠. 지금 저기도 여전히 그 공천이 발표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그 과연 그 어떤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탈락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바짝 몸이 단 지금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일곱 분의 의원들 중에 그 상당수가 이 지금 김정인 대표가 여기 있고 이쪽 그 나타난 자리에 그 전부 모여들어서 네. 어떤 열성 당에 대한 그 자신의 그 충정을 네.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이런 장면으로 생각됩니다. 자, 어쨌건 김종인 대표가 가는 곳이라면 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원들이라면 좀 가급적 대화도 더 나누고 그러길 희망할 것 같은데요. 어쨌건 김종인 표 내부 공천도 이제 하루 이틀 내면 대체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야당 상황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주 큰 분란에 빠졌는데요. 그 내용 좀 거합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